안녕하세요. 닭지 리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로 영상을 세로 영상을 가로로 바꾸는 방법을 다빈치 리졸브로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을 하다 보면 간혹 이렇게 가로로 촬영한 줄 알았는데 세로로 촬영된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빡치죠? 저도 몇번 경험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세로 촬영 모드로 둔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촬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가로 촬영 모드로 변환한 다음 촬영을 해야 가로 영상으로 촬영이 되겠죠. 뭐 어쨌든 결과물이 가로여야 하는데 세로 영상으로 찍혔다면 다빈치 리졸브에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에디트 탭에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우선 해당 영상의 메타 데이터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가로와 세로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다음 파일에서 프로젝트 세팅즈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 타임라인 레졸루션이 HD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동영상의 해상도와 프로젝트 세팅즈가 맞지 않죠. 이 상태에서 그냥 추가해도 되는데 약간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타임라인즈에서 Create New Timeline을 눌러서 새로운 타임라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세팅 값은 해제해야 되겠죠. Format 탭에서 해상도를 3840x2160으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Create 눌러주고요. 이제 해당 영상을 타임라인에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가로로 찍혀야 되는데 세로로 찍혔다는 걸 단박에 알수 있죠. 자, 이제 인스펙터 탭에서 로테이션 앵글을 90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줌으로 확대를 하면 되는데 경험상 1.780 정도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래쪽에 보면 Retime and Scaling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Scaling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Crop을 선택해 주면 이렇게 딱 맞게 세로 영상이 가로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로로 촬영해야 하는데 실수로 세로 촬영된 경우는 앞에서 본 것처럼 가로로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원본 자체가 세로 영상인데 가로로 바꾸려면 영상의 좌우가 까맣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채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타임라인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가로 세로 비율로 이렇게 크리에이트 해주고요. 해당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좌우가 까맣게 된 것을 볼수 있죠. 자, 이 부분을 채워주려면 비디오 트랙을 하나 더 만들고 기존의 세로 영상을 위쪽 레이어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Alt를 누른 채로 아래 레이어로 끌어서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아래쪽 레이어의 비디오 트랙이 선택된 상태에서 까맣게 되어 있는 좌우를 채울 수 있을 만큼 인스펙터에서 줌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펙트의 필터에서 가우시안 블러라는 것을 찾아서 여기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이펙트 탭에서 블러의 강도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뉴스 제보 영상에서 많이 보던 장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로 영상을 세로 영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처럼 원본이 가로 영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리는 부분이 있겠죠. 원리는 역시 동일합니다. 해당 영상의 해상도를 확인하고요. 가로, 세로 부분을 뒤집어 주면 되겠죠. 새로운 타임라인을 만들 때 포맷 탭에서 커스텀을 선택해 주고요. 이 해상도를 참고해서 세로 길이를 가로에 입력해 주고, 가로 길이를 세로에 입력해 주면 되겠죠. 이때
미스매치드 레졸루션이라는 부분에서 스케일 풀 프레임 위드 크롭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 크리에이트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해상도 부분은 채우면서 잘라버리도록 옵션을 지정하고 크리에이트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가로 영상을 타임라인에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로 영상이 세로 영상으로 완성되겠죠.